좀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이미 유튜브 알고리즘을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아이템이 있죠. 바로 크리스피 삼겹살입니다. 그런데 관련 영상들을 유심히 살펴보니 특이한 점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슈퍼 크리스피, 입천장이 얼얼. 보통 크리스피하다 하면 치킨이나 튀김처럼 바삭바삭한 식감일 텐데 꼭 수식어가 여기에 한두 개씩 더 붙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직접 만들어보면 알겠죠. 현재 유튜브 세계의 크리스피 삼겹살은 미국발 아메리칸 테스트 키친 레시피가 원형이므로 그대로 따라해보겠습니다. 크리스피 삼겹살은 이렇게 만듭니다. 껍질이 있는 삼겹살을 준비해서 한 조각 간격으로 껍질에 칼집을 내주고 소금을 껍질에 뿌려 기다리면 수분이 올라오는데 이걸 잘 닦아줍니다. 에어프라이어에서 저온으로 2시간 30분 넉넉하게 돌려주고 기름을 넉넉히 부어 껍질 부분만 10분 정도 튀겨주면 끝! 간단하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대충 이해가 갑니다. 치킨이나 과자의 바삭바삭한 느낌보다는 과자! 느낌이 강해요. 실제로 단단해서 먹기 힘들었다는 후기가 종종 보이는데 그렇죠. 식감 자체가 크런치 쪽에 좀 더 가까운 데다 공중에 붕 떠있는 부분은 열이 닿지 않기 때문에 딱딱하고 질겨서 고무 씹는 식감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잘라버리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홈무의 리메이크, 바삭바삭 그 자체인 크리스피 삼겹살 바로 시작합니다. 껍질이 두꺼운 듀록 오겹살을 준비했고 한 조각 한 조각 사이즈가 나올 간격으로 칼집을 넣어주세요. 이러면 끝입니다. 소금 안 뿌려요? 네, 소금 안 뿌립니다. 그냥 바로 갈 거예요. 대신 오늘 꼭 필요한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압력솥. 압력솥에 삼겹살을 삶아서 껍질을 부드럽게 만들 겁니다. 크리스피 삼겹살이라면서 갑자기 껍질을 부드럽게 만든다는 건 뭔 소리며, 그것도 물에 삶는다니, 이게 정녕 크리스피가 맞는 건지 의아하실 겁니다. 크리스피 삼겹살은 튀김옷을 묻히는 튀김과 달리 돼지 껍질에서 크리스피함을 구현하는 요리인데 돼지 껍질은 사람의 피부와 같아서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죠. 문제는 콜라겐은 뼈, 피부, 연골, 결합조직 등 태생부터가 단단한 결합을 위해 존재하는 단백질이라 그냥 건조시켜서 튀기면 단단하고 딱딱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가볍게 바삭바삭한 크리스피 삼겹살의 핵심은 콜라겐의 단단한 결합을 확실히 분해하고 넘어가는 건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열이고 온도가 높아질수록 분해 속도도 빨라지므로 최대 120도에 달하는 압력솥을 쓰는 거죠. 고기를 껍질이 아래로 가게 두고 물을 딱 껍질만 잠길 정도로 부어줍니다. 물과 직접 접촉한 부분에 열 에너지가 집중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껍질은 푹 익히면서도 고기는 오버쿡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진짜 고기 삶듯이 이렇게 수육을 해버리면 고기가 오버쿡 되기 때문에 안 되겠죠? 압력솥에 압력이 걸린 시점부터 15분 돌리겠습니다. 칼도 제대로 안 들어가던 게 이렇게 부드럽게 변했습니다. 고기가 휘는 현상은 무거운 냄비로 확실히 식을 때까지 눌러서 최대한 플랫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전 바로 쿠킹에 들어가겠습니다만 여기까지 미리 만들어 두고 냉장고에 말려서 꺼냈으면 나중에 기름도 덜티고 좋아요. 에어프라이어 90도 1시간 돌려서 내부 온도를 80도 부근으로 맞춰준 뒤 껍질이 전부 다 잠길 정도로 기름을 넉넉하게 붓고 껍질을 튀기겠습니다. 이 과정은 꼭 약불로 해주셔야 하며 20분에서 30분 정도 아주 천천히 튀겨줘야 돼요. 괜히 저처럼 빠르게 해먹겠다는 욕심에 불 세게 하시면 기름도 엄청나게 튀고 잠깐 한눈판 사이에 태워먹기 딱 좋으니까 조심하세요. 껍질이 크리스피하게 잘 나왔다면 이제 모든 면에 마이야를 입혀주도록 할게요. 호모의 리메이크 크리스피 삼겹살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기포도 이쁘게 잘 나왔고요. 사운드도 아주 시원합니다. 압력솥으로 전처리하는 과정만 하나 추가했을 뿐 나머지는 전부 똑같은 방법으로 요리해봤는데요. 과연 크리스피라는 칭호에 걸맞게 딱딱하지 않은 바삭바삭한 식감을 구현했을까요? 직접 두기로 확인해보시죠. 차이가 안 느껴지신다면 연속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확실히 사운드부터 차이가 있으며 이외에도 크리스피 강도가 약하다 보니 깔끔하게 한 번에 잘린다는 특징이 있었죠. 뭐 근데 크리스피 삼겹살은 식감에 포인트가 있는 거지 맛은 그냥 소금 후추만 뿌린 기본 삼겹살이기 때문에 무언가 같이 먹을 게 꼭 필요합니다. 저는 오이와 막장을 준비했죠. 크리스피 삼겹살의 바삭바삭한 식감과 오이의 시원하고 아삭아삭한 식감 대비가 정말 잘 어울렸고 여기에 직접 만든 마늘, 참기름 막장에 찍어 먹으니 세상 부러울 게 하나 없더라고요. 여기까지 리메이크 크리스피 삼겹살을 선보인 호불호였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번에 더 신박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